추석 구향집 언제 갔다가 언제 오실 거예요? 네, 추석 전날 오전에 갔다가 추석 당일 오후에 올라올 겁니다. 추석 전날 오후 7시 정도에 내려가서요. 추석 당일날 오후 한 5시경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 올해는 작년보다 9.7% 많은 2,925만 명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87만 명으로 작년보다 8.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추석 전날인 29일 오전에 고향을 찾겠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오르겠다는 응답이 31.3%, 다음 날인 10월 1일 오후 출발이 29.8%였습니다. 연휴의 시작이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고향을 찾는 귀성길은 혼잡이 예상되지만 귀경길은 징검다리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될 전망입니다. 이에 작년 추석보다 귀성은 한두 시간 정도 증가하고 귀경은 오히려 30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예상 소요 시간을 보면 승용차로 고향에 갈 경우 서울에서 대전이 4시간 40분, 서울에서 부산 9시간, 서울에서 광주 7시간, 서울에서 강릉이 4시간 20분으로 예상됩니다. 귀경은 대전에서 서울 4시간 30분, 부산에서 서울이 8시간 50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40분, 강릉에서 서울이 3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차는 15.2%, 고속버스 5.2%, 항공기 7%, 여객선은 18.2% 운행을 늘립니다.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추석 당일과 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TBS 오정현입니다.